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예금과 저축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박정우 선임심사역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돈을 모으는 방법, 예금과 적금,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돈을 불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금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돈을 맡긴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란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보통예금이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이자는 정기예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금별 이자율이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이니 4% 이상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금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며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아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을 왜 해야 할까요? 저축은 개인의 소비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소득에서 지출을 줄여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저축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하는 목적은 비상금 마련, 미래의 큰 지출,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교육비 등을 위함이겠습니다. 저축을 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금 등 통장에 돈을 모으거나 저축 상품, 예를 들어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층에 해당되신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총 4,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만기시에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얹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조건 및 세부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인데다가 주택 청약 시 가점도 부여받고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도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래 아껴서 쌓아두다 라는 저축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미래에 소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얼마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 저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볼까요? 예금은 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개념이며 저축은 더 넓은 의미로 소비를 줄여 돈을 모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두 개념 모두 금융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예금과 저축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